나 입시 미술 하기로 했어. 그래서 말인데, 넌 그림 이대로 포기할 거야? 부모님 설득해서 같이 입시 미술... 난 그림 그리는 게 좋았던 거지. 입시 미술에 관심 없어. 그렇지만... 그리고 너도 입시 미술 안 어울려. 그러는 너 의대 준비하는 거 어울리고? 적어도 난 내가 좋아하는 걸 지키려고 나만의 방법을 찾은 거야. 근데 넌 뭘 했는데? 도망치는 거, 포기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너 한 거 있어? 그렇게 계속 다 놓치면서 살든가. 그림도 나도 겁쟁이. 분명 진심이 아니었는데. 그저 네가 걱정됐을 뿐이었는데. 나는 왜 평생 후회할 말을 뱉어버리고 만 걸까?